안녕하세요. 욜로와 제주의 설정미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2만 명이 웃도는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20만 5천여 명보다 2만 명이 더 늘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가 늘었고 하루 평균 약 4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가 시작된 지난 22일 5만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욜로와 제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공항 앞 도로에선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의 마음이 교차합니다. 배웅 나온 할머니는 끝나지 않는 인사말로 짧았던 만남의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고향을 떠나는 마음도 아쉽기는 마찬가지. 닷새간의 연휴 동안 가족의 정에 흠뻑 빠졌다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발길은 무겁기만 합니다. 뭐 항상 고향에 오면은 반갑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항상 건강하시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막바지 귀경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동안 제주를 빠져나간 귀경객과 관광객은 4만 4천 명 정도. 추석 연휴 동안 25만 명 정도가 제주를 찾았지만 연휴가 길고 특별기까지 투입되면서 귀경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주 들녘은 여유가 넘쳐났습니다. 평소 일 때문에 바빴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연휴 막바지를 투자했고 연휴 내내 쉴 틈이 없었던 주부들은 모처럼의 나들이에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와가지고 하루 종일 집안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뜻하지 않게 메밀밭 만나가지고 왔던 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너무 좋아요. 서둘러 일터로 향하는 귀경 행렬에 긴 연휴의 마지막이란 아쉬움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제주 곳곳엔 아직도 풍성했던 추석의 여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농어촌 민박에 대한 첫 안정 인증서가 발급됐습니다. 제주시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81곳에서 접수를 신청했고 이 중 지정 기준에 적합한 31곳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는 올해 초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 해상사열 때 일본 군함이 우길 승천기를 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은 지난달 31일 3개국 전체의 국제 관함식 참가 함정은 자국 국기를 중앙 돛대에 개양하고 태극기를 그 옆 팔에 개양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공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해군은 안내문 내용이 주최국의 공식 요청 사항이고 3개국은 주최국 요청에 응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일본 군함도 자국 국기만 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오테우 해변에 나와 있어요. 보통 여름바다랑 겨울바다랑 많이 보는데 가을바다는 많이 안 와봤던 것 같아서 가을 제주의 바다는 어떤지 보러 왔습니다. 이오 해수욕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관광객들이 연휴 거의 막바지에 이르기 때문에 가족 단위가 많은 것 같아요. 마트에 연인들도 보이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닷가를 바라보는 가족도 보이네요. 오늘 하늘 진짜 예쁘지 않아요? 정말 가을 하늘 같아요. 와, 진짜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예요. 우와, 누가 사랑의 메시지도 써놓고 갔네요. 아, 부러워. 싱글은 부럽습니다. 여기 해리 어리의 사랑의 정원이 있네요. 해리 어리가 뭐지? 저 그네 타요.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바닷가를 바라보고 지금 뒤쪽이 바닷가거든요. 근데 바닷가를 바라보고 이 그네가 있었으면 조금 더 로맨틱했을 것 같아요.
바닷가 구경을 좀 하다가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피숍에 들어가려고요. 커피숍 너무 아담하고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이곳에 앉아서는요, 밖에 바닷가가 훤히 보여요. 이렇게 바깥 선베드에 앉고 싶으면 굳이 안쪽에서 주문하지 않아도 이렇게 창문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메뉴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주문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 앞에는 그 빨강색하고 하얀색 그 목마등대 앞에 바로 보이거든요. 커피는 달달한 카라멜 마끼아또. 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려나 봐요. 제 그림자가 완전 길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오테우 해변에 나와서 바닷가 구경도 하고 바닷가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도 했는데요.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 또 커피숍이 있으니까 또 여유롭게 즐기다가 돌아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근대와 현대를 대표하는 걸작들을 선보이는 한국 근현대 미술 걸작전이 10월 3일까지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회화, 입체, 미디어 작품 등 총 117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우리 미술사조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탐납 문화의 원류를 발굴하는 탐납문화제가 10월 10일부터 5일간 개최됩니다. 탐나문화제는 제주 민속과 역사, 문화유산, 예술을 제주도민들과 함께 선보이는 축제로 1962년 제주예술제로 시작해 2002년부터 탐나문화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며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오전 4시를 기해 제주도에 발효 중이던 강풍주의보가 해제가 됐지만 당분간 동풍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석을 기점으로 아침 기온이 20도를 밑돌며 선선한데요.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동부와 한라산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낮은 18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현재의 서부 연안바다와 가파도 연안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고 있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분간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 그리고 갯바위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 상공은 맑고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로 출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주에 대한 모든 것, 나우제주 플러스. 나우제주 플러스에는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알려주는 제주의 소식, 지금 제주. 놓칠 수 없는 제주의 핫플레이스와 즐길 거리를 소개하는 구석구석 제주. 제주의 실시간 날씨 정보와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는 욜로와 제주. 제주 곳곳의 실시간 풍경과 실제 도로 위를 달리는 듯한 슬로우 제주. 그리고 청정 제주의 엄선된 제품들을 소개하는 쇼핑몰까지 나우 제주 플러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모든 것, 나우 제주 플러스.